오늘 자리 이탄은 마찬가지로 노윤주 보살님, 대림스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돌을 닦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여러 사람들이 그 도에 대해서 각층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우리가 알아듣기 쉽고 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 대림스님께서는 아실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좀 사이비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이제 불교 안에서는 그래요. 옛날 어른 스님들은 도를 닦는 문은 별무기특이라 이제 특별한 게 아니다. 뭐냐? 세척하는 거예요. 세척. 씻는 거 있죠. 세척하는 거. 깨끗하게 씻는 거. 네. 뭘 씻느냐. 무량겁내로 담아온 업식 종자를 세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50년, 60년을 살면서 그 환경과 공동체 속에 어떤 그런 관습과 풍습에 길들여지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오늘 살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뭐 소위 이제 뭐 악한 같은 그 공업 종사들끼리 같은 정서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그 곳에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하는 사람 곳에 또 의사 뭐들은 병원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정서는 살리는 쪽에 또 사람을 죽이는 쪽에서는 죽이는 쪽에 같은 업식들이 그렇게 모여 있거든요. 끼리끼리 그 종자화 되어 있는데 도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 이제 그 깨어있는 의식이죠. 깨어있는 의식을 이제 극대화하는 행위거든요. 그럼 그것이 어떤 뭐 태권도를 배우듯이 무슨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으로 생각으로 말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정말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자기에게 되물어보면서 우리 그렇잖아요. 건강하려고 약도 먹고 건강보조식품도 먹고 헬스클럽도 다니면서도 자기가 생활 속에서 환경이 얼마나 지금 탁하게 자기 몸을 황폐하게 만드는 요인 속에 있는지 모르거든. 자기 하루의 일상을 보면 패턴도 불규칙하고 음식 같은 것도 거칠게 먹고 화를 내는 걸 당연시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걸 당연시하면서 몸을 망치거든요. 그러면서 또 약을 먹고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뭐 술, 담배 이런 것들도 몸을 해함에도 불구하고 보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면서도 또 그런 것들을 몸을 이렇게 흔들어 놓잖아. 도라는 것은 자 몸이 있어야 우리가 또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니까 첫째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럼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음식을 취하는 게 아니고 자기 생활 패턴이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자기 어떤 인식들이 늘 고요하고 평안한 쪽으로 작동이 되어야만이 그렇잖아요. 그게 힘이 안 드는데 그 업식이 왜곡되게 작동되면 늘 이 생각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또 스트레스가 되어서 그렇죠. 자기 몸을 막 망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도를 닦는 거는 선임적으로 와서 어떤 깨달음의 경지나 내면적인 사유가 깊어지는 것도 도겠지만 말했듯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되물어보는 거죠. 일반인들에게. 네. 특히 저는 이 미국 이런 적이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너무 풍요로우니까 과다하게 섭취해서 몸들이 저희들이 볼 때는 좀 과해요. 많이 과해요. 물론 이제 정상적인 분도 계시지만 칼로리가 예. 너무 높아서 그 음식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그 몸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또 대량으로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몸이 불어나니까 자기가 더 행동에 제약을 받고 힘들어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이 어떤 병이 왔을 때 또 합병증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거는 도를 닦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식을 좀 줄이려고 그러고 또 자기 몸도 원래 그런 몸이 아니잖아요. 이 몸을 더 물론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네.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지가 있다면 정말 도를 닦아야 되겠다. 여기 수신 몸을 닦는 거 먹는 걸 잘 좀 통제하고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생활의 어떤 규칙성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삶에서 있는 수많은 불편부당한 어떤 생각들을 과연 내 스스로 통제하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은 또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가서 미국에는 명상이나 뭐 요가 이런 것도 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접해보고 거기서는 좀 익숙해지면 그거보다 더 윗단계에 우리가 불교가 지향하는 참선 같은 쪽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면 도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길이 아니고 내 삶을 변화시켜서 매일매일의 삶이 편안한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행위가 도예요. 네. 그러니까 도를 닦는 게 뭐냐? 다 다르죠. 그렇죠. 스님들은 스님들의 도를 닦는 이 일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경전을 열심히 보고 부처님 전에 예경을 하는 그런 것들을 이어갈 것이고 일반인들은 일상 속에서도 상사의 관계에서 나는 불편한 것들을 어떻게나 스스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마음을 쓰려고 그렇게 자기를 자꾸 성찰하는 쪽으로 늘 힘을 동력을 가져가면서 하루에 밥을 만약에 세 그릇을 먹었다면은 뭐 두 그릇으로 줄이는 일주일간 다시 그렇게 또 한 그릇을 줄이고 줄이면서 아, 나는 이렇게 줄였으면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럼 좀 더 약간 배고픈 정도의 어떤 예지를 두면서 그렇게 몸을 자꾸 길들여 나가면 일단 그 몸 길들이면 그렇죠. 몸 길들이고 그다음 이제 마음 같은 거 그리고 잠 같은 것도 이제 몸에 감당이 안 되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뭐 7시간씩 자던 것들도 한 30분도 줄여도 보고 그러고 30분은 좀 내가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기 집중도 해보고 네. 그러니까 별로 기특한 게 없어 특별할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 주변을 어떻게 살아온 방식대로 끝까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좀 더 가벼운 쪽으로 맑은 쪽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 네. 왜냐하면 당연히 그렇게 사니까 오늘도 네. 그렇게 살고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그럼 돈은 뭡니까? 그렇게 살던 것들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죠. 아니 그렇게 살아라 나는 아무 관계 없어 나는 편해요. 뭐 그럴 이유도 없고 나 이래 살다 죽을래요.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어요. 그 우선 뭐 부처님도 제도 못해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한들 그럼 당신 일이고 나는 내 길 가겠습니다 하면 저희도 필요가 없죠. 그러나 저희들은 그 도리를 아니까 어디에 있던 특히 이제 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제 일단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일단은 물론 그걸 이제 담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든 몸을 통해서 이 육신을 유지를 하니까 거치면 안 돼요. 네. 탁하면 안 된다고. 그게 입에 그냥 맛에만 그렇죠. 열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뱀들은 개구리가 얼마나 맛있게? 뱀들이 막 쥐 같은 것도 잡아먹잖아요. 그건 자기들 그건 최고의 음식이거든. 그럼 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벗어나지 않고 그들은 돌을 못 닦잖아요. 못 닦으니까 네.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비만한 사람이 비만한 것도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돼? 많이 움직여야 되고 많이 덜 먹어야 돼요.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어떻게 있겠나? 안 먹어도 살찝니다.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 맞아. 물만 마셔도 살찐다. 그러니까 탁한 음식이 아니면은 그 탁한 음식이 뭐예요? 어떤 음식이 탁한 음식이에요? 일단 이제 그 생명으로 보면 인간에게 제일 이제 가까운 쪽부터 시작이 되죠. 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 같으면 이제 육식을 좀 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사람에게 제일 가까운 게 개예요, 개. 아, 그렇게. 그 다음에 소예요, 소. 이제 가축으로 키우니까. 그런데 개는 이제 가축 이상이야. 그렇죠. 요새는 뭐 전부 다 엄마 아빠잖아요. 개 엄마 개. 우리 애가 뭐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 뭐 이름을 부르면 알고 자기 집 알고 자기 주인 알고 가장 가깝죠. 그러니까. 생명으로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업식을 가진 종자들은 가장 멀리 해라. 아. 그렇게 멀리 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육류, 다음에 이제 어류. 어류. 어류로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채식이 되죠. 그러니까 가장 먼 쪽으로 가면 그게 인연관계에서 덜 탁하다. 덜 탁한 게. 예. 이해가 되네요. 그렇게 먹다 보면 정말 느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 자기 몸을 통제 못할 정도였던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도를 닦는다는 것은 산에 들어가서 스님들처럼 삭발념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행의 방편도 있겠지만 제가 다르게 도가 뭡니까 물으면 건전하게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전하게 엄마. 건강하게. 네. 건전하게 건강하게.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를 닦아야 되잖아요.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업식들을, 삶의 방향들을, 가지고 있던 사고들을 어땠거나 그 상황을 바꾸려는 의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살던 대로 계속 살면서 그 뭐 돈은 그냥 특별한 성가에나 어떤 특별한 사람 닦는, 산속에서 닦는, 아니면 저 은둔처에서 닦는 뭔가 특별한 일, 그게 아니에요. 네. 별무기특이라. 그러니까 그런 의지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사람 본받아서 의지를 일으키고 내 삶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가. 그랬을 때 돈 어떻게 닦느냐. 말을 할 때도 내 마음 쓰는 것들도 당연히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바뀌어버리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도를 닦는 거예요. 그럼 깨끗한 게 좋잖아요. 네. 깨끗한 게 좋으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첫째 내가 앉아 있는 공간부터 좀 이렇게 정돈도 해보고 정돈하는 거 책이 널브러져 있으면 그건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챙겨서 가드러하게 넣으면 보는데 청력 예, 그, 아니 뭐 그게 늘어져 있다고 뭐 책에 자성 있는 것도 아니고 책에 글자가 없어지는 것도 알겠지만 그렇지만 정돈된 거. 그러니까 내가 있는 내 주변부터 그 정돈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공간과 그 주변의 모든 이웃들까지 범위까지 자꾸 정리정돈이 되면 그걸 도로 삶으면 그렇죠. 아니 그 시간이면 딴 걸 안 하잖아요. 어차피 멍하게 있는 시간에 도를 닦으라는 거죠. 나와 내 공동체, 내 몸과 내 몸에 의탁하고 있는 환경들을 맑히는 쪽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그게 도를 닦는 거예요. 네. 도가 뭡니까? 일상을 건전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도다. 네. 기특한 게 뭐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누가 도를 하신 거 물으면 다 알죠. 그런데 도를 안 닦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나면 의사한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가기 전에 자기 병을 갖다가 나지 않게끔 도를 닦으면 되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 좀 도를 닦으면 좋겠어요. 도를 알겠습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아니 도를 알겠습니까? 이제 당연히 당당하게 네. 나는 도를 압니다. 네. 도를 닦고겠습니까? 난 도를 지금 닦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뭐다? 도입니다. 도를 닦. 근데 네? 지금 스님 말씀 제가 들으면서 그 자꾸 도라고 하시니까 좀 많이 요즘 왜곡됐잖아요. 그 도라는 그러니까, 말이. 그러니까 언어를 우리가 깨달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을 갖다가 무슨 특별한 어떤 누군가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걸 깨달음이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사입이에요. 비슷한 게. 이게 도는 우리 인간 보통 사람이 못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점프를 해서 저기 잠깐 뭐 하늘을 올라가는 거. 그건 뱅크하면 돼. 예를 든다면 네, 우린 그런 상상을 많이 해. 좀 뭐 좀 네. 환상적인, 공상적인 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손을 단련을 해요. 아주 돌처럼. 그래가지고 못을 박을 때 손으로 치면 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 수행을 얼마나 했냐 그러니까 막 30년을 했대요. 탁탁 받는 거죠. 사람들이 와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던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뭐든 그 사람 손으로 이러고 쳐니까 자기는 망쳐가가지고 바뀌었어요. 굳이 30년 동안 그걸 왜 그래요 쓸데없이. 그런 거는 그런 게 아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가는 한 방편으로서의 건강하게 건전하게 건강하고 건전하고 청렴하게 그럼요. 네. 맑게 맑게 거기 도를 닦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굉장한 이제 기독교적으로 그렇게 굉장히 신앙심이 깊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저하고 요가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다른 이 진리의 세계를 정말 이게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얻은 그 분이신데 자기가 이렇게 우리하고 요가할 때 호흡법을 좀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됐는데 요즘 멀리 이사가지고 그게 너무 그립다 그러면서 자기 가까운 데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날대로 안내를 해달라 그래서 좀 가까운 어디 저를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듯 본인이 지혜가 열려서 뭔가 내가 변화된 것을 찾고자 할 때는 그분들은 길을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제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이렇게 움직일 때는 네. 자기도 모르게 뭔가 어떻든 간에 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그런 분에게는 그냥 도를 닦아라 그래요. 네. 도를 닦아라. 절에 가고 교회에 가고 이슬람 사원에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원해요. 우선 그러고 이제 그거는 이제 선지식을 만나서 네, 선지식을.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네.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종교는 이렇게 어떻게 뭐 믿으면 돼. 신앙이에요. 맞아. 그 내가 믿는 어떤 절대의 어떤 영웅과 무소불위의 어떤 권능의 어떤 그 힘을 믿고 그렇게 받드는 거예요. 신앙이에요. 네. 그래서 신앙심이 깊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교는 뭐냐? 신앙이 아니에요. 신행이에요. 신행. 믿음. 어떤 믿음? 자기 이대로가 깨달으니와 하등의 전에도 막 등가다 차이가 없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네. 나는 그냥 이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약자이면서 지위도 낮은 그냥 아주 하찮은 그런 그 존재가 아니고 사회적으로는 구성원으로서 그렇게 계급적으로는 밑쪽에 있는 어떤 그런 형성된 집단일지 모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내라는 인간의 어떤 가치는 그대로 똑같다는 걸 믿어야 돼요. 네, 네. 나는 무한한 100%의 존재라는 걸 믿고 그러면서 그러한 것들이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을 해야 돼요. 믿고 행하는 거예요. 네, 네. 보이지 않는 절대 권능이 아, 다 알아서 해주세요. 나는 아무런 것도 아닙니다. 종입니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거 참 너무 우리가 무기력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불교인들은 누군가를 막 우리 불교 믿어라 어쩌라 그런 귀찮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게 이제 믿음이거든요. 네. 잘못되면 이제 오만이 될 수 있지만 교만이 되고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아니고 네.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존감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어떤 도움이 되는 나와 너에게 공이 도움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듣는데 옛날에 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말씀드려도 돼요? 예. 네, 얘기해 보세요. 제가 기독교를 이제 그만 되니까 그때 쾅 철문이 쳐서 기독교를 안 갔다 그랬잖아. 철문이 닫혔어. 철문이 닫혀서 이제 네가 앞에 아니. 있는 문제는 네가 해결해야 된다는 게 탁 치니까 안 가고 이제 교회를 이제 안 가고 그러다가 절에를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부처님 앞에서 절 세배를 하면은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죄책감이나 또 그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처음에. 네, 그럼요. 그리고 또 벌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제 나 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두려움. 그런 거에서 이제 빠지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서는 한동안이 아니에요. 그게 평생 안 가, 아마 평생 갈 거예요. 아, 나 같은 경험을 안 했으면. 아. 내가 그러고서는 한 1년 반쯤 됐나? 그러면서도 저는 이제 그걸 계속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이제 두려움에다가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절에도 처음 갔으니까 스님께 그런데 그런 거,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영화를 봤는데,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산에서 사는 사람이 산으로 저기 그래 커플이 왔어요. 이렇게 저기 그러니까 신혼여행으로 온 거예요. 신혼여행을 와가지고 물가에서 이제 산에서 캠핑하면서 왔는데 사람이 남자를 죽이고 여자를 끌고 다녀요. 개처럼 목에다가 개처럼 끌고 다녀. 배고플 때까지 끌고 다니다가 진짜 죽어나갔을 뻔해갖고 어떻게 되면은 그때 물 주고 밥 주면서 나는 네 생명의 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 그 아리조나 저 아래에서 일어났던 일 바탕으로 영화를 했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또 그러고서 이제 또 배부르니까 또 막 이제 반항을 해. 그러면은 또 그 반항이 끊어질 때까지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끊어다니면서 물 주거나 밥 주면 나는 네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을 해. 근데 그게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목에다가 밧줄을 안 해도 그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거를 계속 몇 년을 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경찰서에다가 데려다 줬어요. 이제 몇 년 후에. 근데 그 여자가
아, 저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풀려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데려다 준 거예요. 근데 집에 와갖고 부모님 밑에서 밤마다 이렇게 막 꿈을 막 꾸고 막 이제 사람이 이렇게 뭐라 그러나 환상 그런 게 이제 막 나오면서 시간이 갈수록 얘가 이상해지는 이제 막 그런 거 옛날 과거가 막 나오니까 그 이제 나중에는 정상으로 되면서 그것도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 몇 년씩 걸려요 그게. 몇 년 동안 그땐 게 한 또 몇 년 동안 그 사이콜로지에 가고 막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돌아오는데 그 영화를 내가 딱 보면서 이게 딱 떨어지더라고. 어머. 맨날 교회 가면은 믿으라 그러고 사실 그러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지 뭐 수요 예배, 일요 예배, 뭐 토요 예배 다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을 주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뭔가 딴 거 할 수 있는 시간을 다른 걸 생각 그 이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야. 말로는 다 이렇게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24시간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그냥 쇠뇌가 돼버렸다는 걸 내가 딱 아니까 거기서 딱 깨친다는 깨쳐버렸어. 털어지더라고요. 아, 이게. 근데도 습관은 그렇게 해서 깨쳤는데 그렇게 굉장히 마음도 가벼워지고 모든 건 그랬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아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고 또 어떤 때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찬송가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나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거는 무서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도둑질도 왜 해요? 다 그 심어놓은 습관에 의해서 도둑질도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는데 하려는 마음이 나다가도 내가 거치고 자면은 안 하면 되거든.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자 산에 가면 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예. 큰 산에 올라갔을 때 중턱 바위가 두 개가 있어. 어떤 석공이 와서 한 사람은 여기다 십자가를 팝니다. 돌에다가. 한 사람은 여기다 불상을 그려요. 그러면 기독교에는 요 돌에만 와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제 불자는 또 요 돌에 보고 관세음보살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느 날 그 석공이 밤에 와서 뭐 두 개를 다 문지르고 십자가를 그려놨던 곳에 불상을 그리고 불상을 그린 곳에 다시 십자가를 파요. 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바꿔줬죠. 그러면 그 교회에 온 사람은 요쪽 돌에 가서 다시 해야 아멘, 되겠죠. 아멘 해야 되겠지. 그러고 또 절에 온 사람은 그쵸, 여기 저쪽 가서 예를 들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돌은 기독교의 불교예요. 그 돌은 돌일 뿐이죠. 아 근데 뿐인데 그래서 십자가 그 보고 아멘 하잖아. 그 그림을 보고 우리는 근데 그래 그 돌을 움직이기가 다시 밝아놓으면은 그럼 신이 있다면은 아니 이 부처도 했다가 그 십자가 있던 그 아멘을 했던 그 대상이 불상을 그리 파버리면 그럼 그 신은 어디로 가죠? 거기 신이요? 신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거 보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불상을 누가 만들어요? 조각을 해요? 석공이에요. 네. 십자가를 누가 조각해요? 사람이에요. 근데 돌에다 그냥 조각을 할 뿐인데 그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이라고 마음을 누가 일으켜요? 보는 사람이. 그게 업식종자예요. 업식이야. 그러면 그걸 네. 보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그 그림을 보고 기독교다 저거는 보고 불교라고 하는 인식을 다시 보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내가 어느 세월인가 내 의식 속에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종자가 업식 종자가 그렇게 발현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은 죄라는 그런 언어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가 아니라 이게 스스로에게 대한 마음 걸림이 걸림이 그렇지만 네. 기독교에서는 저기 그 벌 받는다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업식 종자가 작용을 하니까 이런 어떤 십자가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데 불상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마음이 꺼려지는 마음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심어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수행이나 불교적으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돌은 돌일 뿐이고 거기에 신이 개입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개입되는 거예요. 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거는 증명도 되지 않고
우리가 지옥과 천당을 얘기할 때 지옥을 갔다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없어요. 뭐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문자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논리가 이제 내 삶을 이 속박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해탈이라 그러거든. 네. 모든 것을 벗어나는 거는 이해해 아는 거잖아요. 네. 이해가 되면 그러한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져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죄를 준다, 뭐 죄를 받고 이러면은 하고 있다가 교회에 있다가 절에 가면은 뭐 벌 주려는가, 절에 있다가 교회 가면 뜰라는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연에 의해서 펼쳐진 장들이에요. 근데 스님 그 정도는 이미 깨달은 사람 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의식적으로. 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가잖아요. 못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래서 하면 편하잖아. 아이, 편하고 좋죠. 자유롭고.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만. 그걸 일러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다면 거기에 의지하시라는 거죠.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네. 의지하되 거기에 속박되지는 말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내 마음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진다면 거기 의지해서 세상을 좀 더 넓고 편하게 쓰는 활용처로 쓰면 되잖아요. 네, 자아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잖아. 지금 탈레반도 종교라고 그러니까요. 사람을 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리 그들이 맞다고 논리를 펴도 그건 아닌 거잖아요. 네. 아니지만 그걸 아니다라고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됐냐고. 그건 안타깝지. 사람인데. 네. 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있는데 네, 부처님의 도가 여기저기 다 뿌리를 내리고 각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북한에 가서 이거 북한 언어로 이렇게 아, 어떻게 번역을 그 하셔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좀 이 도를 우리 좀 여자는 못 가니까 스님 혼자 가세요. 도를 좀 일러주면 좋겠어. 네. 진짜요. 네네. 너무 안타깝죠.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들의 업식 종자라 네. 강력한 쭉 그 의식들이 이 내면 의식 속에 심층 속에 그렇게 차곡차곡 대대로 그렇게 계속 축적이 되다 보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 거죠. 아. 그럴 때 눈 밝은 사람이 가서 삶에 대한 바른 이치를 깨쳐주면 눈이 열리면 그 세상이 참 그렇지만 그 많은 세월을 갖다 쌓인 걸 온 그게 한마디 될까요? 그러니까 천년 동굴을 천년 네. 동안 어두운 동굴이 있어 불안하게면 바로 그 자리에 밝아져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스님께 여쭤봤던 도가 얼마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지 대단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도를 닦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자리기타에서 여러분들께 얘기 드립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불교로 귀속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 이미 다 아르셨죠? 스님께서 도에 대해서 우리 삶이 얼마만큼 편안하고 행복하고 주위가 절 이렇게 함께 다 정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라는 걸 얘기해 주셨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